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에서 마련한 종교 채널 종교 산책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천지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혜원 스님입니다. 5월에 첫 방송을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으로 많지만 멀지만 함께 걸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행복하지만 한편으론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고민도 많았지만 한 달간 걸어오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도 있었고요.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할 이 산책 시간이 참으로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많이 기다려지시죠? 6월은 호국부흥의 달입니다. 참혹한 역사가 있었던 유교 동족상잔에 기막힌 일이 있었죠.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종교는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6월 한 달 호국 선현들의 희생을 기리며 아픈 역사를 되짚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종교 산책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호국 선현들의 값지고 의로운 희생을 다시금 기억해 보며 기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맹자의 어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맡길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의지를 피곤하게 하며 그 뼈와 근육을 괴롭게 하고 몸과 피부를 메마르게 하며 살림을 가난하게 하여 그가 하는 일들을 어지럽히고 실패하도록 온갖 시련을 주어 마음의 참을성을 길러 능히 하지 못한 바를 채우고 보태도록 한다. 예,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 치고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련과 고통,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포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통을 주고 또 어렵고 힘든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강인함을 주시기 위하여 시련과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옛날 집이죠. 마루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집에 마루 밑에 이렇게 푸른 녹이 쓴 그리고 찌그러진 오강단지가 그 밑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신도분 중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장장이었답니다. 하루는 목사님 집을 갔는데 그날따라 마루 밑에 푸르게 녹슬고 찌그러진 오강단지가 있어서 목사님께 그랬대요. 아, 목사님, 저 오광단지를 날 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찌그러지고 녹슨 그 소변 보고 퉁사는 오광단지죠. 아, 그거기 때문에 그냥 스스럼없이 가져가라 그랬대요. 대장장인 이 장로님이 그거를 갖다가 불에다가 달궈 가지고 오광단지를 밥그릇 세트를 만들었대요. 국그릇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녹그릇을 새 거를 갖다가 탁 내놨다는 거예요. 세트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고. 거기서 밥을 해서 이제 다 먹었는데 그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그냥 무심결에 주었으니까. 그 스님이 똥 싸고 오줌 쌌던 오강단지로 밥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대요.
찌그러지고 녹슨 오강단지가 밥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수없이 대장장이의 망치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런 훌륭한 밥그릇이 된 것 같습니다. 금도 24K라는 말이 24번 불 속에 들어가서 단련을 받아가지고 순수한 99.9%의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크게 쓰이고 인생이 변화하려면 그렇게 불 속에도 들어가고 두들겨도 맞고 마치 대장장이의 그림처럼 계획처럼 오강이 밥그릇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는 그냥 되어지고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두들겨 맞음과 뜨거운 불 속을 수없이 들락거리며 얻어맞아서 변화되는 것처럼 크게 되는 사람은 그런 고통을 받아야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저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때론 견딜 수 없는 시련을 겪곤 합니다. 그 순간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앞설 때가 많은데 곰곰이 나에게 다가온 이 시련을 생각해 보며 이거 나가려고 할 때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명상에 잠겨 큰 깨달음을 얻고는 합니다. 이렇듯 하늘이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거나 중요한 사명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두들겨보는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구절을 봤습니다. 의인일지라도 시련을 받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크고 훌륭한 일을 하려고 의인에게도 시련이 있는 것이고 또 이 구절에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악인만 심판과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도 고통을 당하는데 목적이 다른 것뿐입니다. 의인이 받는 고통은 쓰임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고 악인이 받는 건 죄업으로 받는 고통일 것입니다. 맹자께서 주신 이 깨달음을 우리도 새겨서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너는 알면 쓸모있는 종교상식을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알면 쓸모있는 종교상식에서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알면 쓸모있는 종교상식, 알쓸종상, 오늘의 주제는 소금입니다. 부정을 물리치는 소금. 소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중 하나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서도 오랫동안 이용해 왔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오랜 시간만큼이나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옛날 자다가 오줌 싼 아이들이 키를 쓰고 소금을 받으러 다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요즘과 달리 과거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다가 실수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소금은 왜 받아오게 했을까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오랫동안 신성함을 유지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소금의 흰 색깔은 부정을 물리치는 순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소금은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민속적 의미와 오줌으로 빠져나간
엄분을 보충해 준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재과 정화, 축기 등의 추술성을 띠는 것으로 가정신앙의 각종 의례에서 제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소금을 사용해 액을 없애고 부정한 장소를 정화하는 행위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는 출산한 지 천일해가 되면 삼신상에 소금, 고춧가루 등을 올리고 탈 잡지 말고 미련한 인간들을 해치지 말고 잘 돌보아 주옵소서 하면서 빈다고 합니다. 양산 지역의 경우는 용왕제를 지낼 때 용왕신이 사는 제토를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소금은 집안의 화재를 예방하는 의식, 화재 막이를 할 때도 사용됩니다. 전북 정읍 지역에서는 대보름날 새벽 가족 모두 화재 없이 무사 태평하게 해달라고 빌면서 소금 섞은 쌀뜨물을 집안 곳곳에 뿌리는 풍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을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타인을 이롭게 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키 뒤집어 쓰고 소금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럼 이거 부지깽이라고 그러겠죠. 이 부지깽이로 그냥 머리통을 탁탁 때리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갔다가 못 모르고 웃으면서 갔다가 막 울고 나온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나 어머니나 멀리서 보고 이렇게 막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나는 울고 있는데 놀래가지고. 아, 그런데도 또 나중에 또 싼 것 같아요. 그렇게 놀라고도. 예, 소금은 제가 이래 보면은 수맥도 막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풍수도 보는데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소금으로 이 수맥의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에다가 올려놓으면 예, 수맥도 막힙니다. 그리고 또 스님이다 보니까 장사 지내고 오거나 예, 이렇게 장례식장에 갔다가 오면 이거 찝찝한데 어떻게 하면 부정을 떨어냅니까?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내가 가서 그것 때문에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소금으로 앞으로 세 번, 양옆으로 세 번씩, 뒤로도 세 번씩 소금을 뿌려라. 아, 이렇게 해줘요. 그럼 실제로 그 나쁜 기운이 이렇게 제거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집안이 이렇게 사면이 있으면 귀퉁이가 대개가 탁기가 많아요. 그런 거 귀퉁이에다가 소금을 좀 얹어놔라. 그리고 장사에다가 재수 없는 사람이 오면 소금 뿌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소금을 그냥 탁 뿌리면 실제로 그 부정이 정화돼요. 저는 이제 기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알아요. 근데 소금이 안 좋은 데 이렇게 탁 가서 부딪히면 그 탁한 기운이 없어지더라고요. 역시 소금은 정화하는 그런 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죠. 이 소금이 자기의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버리워져 밟히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걸 기억합니다. 승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반해가지고 줄줄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또 연부를 잘하고 설법도 잘하고 잘생기면 꽃이로 오기도 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답니다. 아이 스님 짓 하지 말고 내가 돈 다 대서 먹여 살릴 테니까 우리 그냥 어디 숨어버립시다 이런데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따라가면 그게 제맛을 잃어버린 소금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반했겠어요? 설법 잘하고 연불 잘하니까 반했는데, 아, 여자를 따라가서 살다 보니까 설법도 안 하지, 목탁도 안 치지, 승복을 안 입으니까 거지 갈거지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좋아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 폐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자한테 또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승려는 승려 일을 잘 해야 돼요. 아무리 유혹이 와도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반하는 거는 승려 짓을 잘하니까 반했구나 하고 끝까지 지켜야지. 그 말에 혼동돼가지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 밟혀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골치 아픈 존재뿐이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태어난 그 사명, 하고자 하는 그 역할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나갈 때 훌륭한 인물로서 평생 자기의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 시간은 8대 종단 교리 돋보기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중호 도장님께서 코너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 새로운 것을 맡으셨는데 예. 책임이 큽니다. 잘, 책임이 막중합니다. 예,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민족 도교 도장 김중호입니다. 먼저 시간까지 종교 산책을 하다가 이제 8대 종단 교리를 오늘 처음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 부담 가고 또 어마어마한 뭐 수천 년의 내용의 경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8개 종단을 이렇게 평가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종단을 8개로 분류하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유교, 원불교, 대종교, 천도교, 이슬람교로 이제 대충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각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주제에 맞게 비교함으로써 그 핵심을 쏙쏙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종교의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인간이 구원받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이란 말의 어원은 현재 어렵고 힘든 고통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는 내가 이제 거기서부터 건져내져서 이제 그 고통과 죄악으로부터 이제 해방됐고 구원받는다. 이러한 근본적인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에 대중적으로 많이 전파되고 있는 불교의 우선 구원론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불교의 구원론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불하는 것입니다. 스님들도 평생 이제 머리를 깎고 세상을 등지고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하면서 부처님까지 성불하기를 소망하고 일반 사람들은 대중은 해탈하고 또 이 육신이 고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상에서의 삶의 내용이 고행으로 생로병사가 괴로움으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윤회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영계로부터 나의 생명이 점지되면서부터 나타나는 이 불교의 윤회론, 내 생명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고 먼저 살았던 선천의 내가 있었다는 불교의 윤회론입니다. 그 선천의 내가 육신을 쓰고 와서 내 영혼과 함께 새로운 또 그 영혼을 완성시켜야 되는 이 지상에서의 삶의 노정을 삼독, 이 탐진치라는데 불교에서 이 탐욕, 진해, 우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히 지상에서 이제 해탈을 해서 무의 세계,
우주의 공간의 세계로 들어가서 아무런 이제 육신을 가졌을 때 같은 희로애락의 감정이나 그 다음에 명예 권력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이기적 욕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부처가 돼서 이제 열반의 경지에 올라서 영원히 영계에서 우주에서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구원론은 우리 동양 세계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지배론을 갖고 인도에서 출발했지만은 이제 우리 스님들이 한국에서는 열성적으로 이제 그 불교를 운영하시고 또 이 신도들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의 구원론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불 해탈이고 이제 다음은 그 천주교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에 들어온 개신 종교죠. 이제 이조 시대 때 봉건사회 때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봉건 제도를 타파하고 인간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 종교의 구원론은 예수님이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간이 예수님을 모시고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벗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구원론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중심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극의 목적은 성경에도 잘 나와 있듯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것 그리고 궁극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재림 그 영혼이 재림하셔서 지상에 천국 극락 그리고 지상에 성도들을 이끌고 이제 낙원 천국으로 간다는 그러한 재림론에 의한 구원을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경을 믿고 있지만은 개신교. 개신교는 이제 그 후에 잘 알다시피 천주교에서 이제 1500년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제 분리된 그러한 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구원을 더 절대적으로 더 모시고 더 그것을 이제 생명같이 모시는 그러한 어떠한 절대적인 신앙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이 개신교가 이제 미국을 위시해서 엄청난 그 신도들을 갖고 지상에 인류의 구원 또한 예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가 재림하셔서 신도들을 이끌고 낙원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위대한 재림의 노정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중심 삼은 하나의 그 긴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서 이제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늘의 아들, 딸을 아담과 해와가 실수로 잃어버렸던 내용을 긴 세월 6천년 만에 이제 완성하는 지금 현재 2000년 시대인데 이 시대를 모두 이제 기독교든 뭐 불교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성의 시대, 재림 완성의 시대, 그 다음에 재림 완성이 이루어지려면은 우선 지구상에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이 다시 뒤바뀌어져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각 종교의 모든 그런 그 재림설, 윤회설이 이제 우리나라 민족 종교 여러 군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나 그 다음에 각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 충돌이 종교 간의 모든 대립과 갈등 충돌, 이념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독교인들이 바라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의 한 시대, 종말의 한 시대가 이제 함께 오게 돼 있는데 그 시대가 아닌가 또한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유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교는 사실 뭐 확실한 구원론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이제 유교에서 말씀하시는 인의의 지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지상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루어서 지상의 평화의 세계, 유토피아의 세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제 지상의 그 완성을 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와 그 다음에 가르침, 질서, 법도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내용에 세세하게 분리시켜 놓은 게 유교인데, 그 특별히 유교에서 이제 이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효의 가치를 가지고 돌아가신 영계의 조상들을 철저하게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조상들과 후손들이 하나의 영적, 육적 고리를 가지고 이제 후손들이 조상들을 모셔짐으로써 조상들도 영계에서 편하고 그런 기쁨을 느끼고, 후손들도 조상을 모심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가호,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유전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전통,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유계에 특이할 만한 점은 영계와 육계에 대한 실체적 그런 그 행위로서 제사와 모심을 통해서 조상과 후손 간에 다리를 놓고 있다. 그리고 유교의 가장 큰 그 결정은 인간이 살아서 성인이 되어야 된다. 완성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유교에서 가르치는 상강오륜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성인으로 완성해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치국평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한번 그 구원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불교는 사실 불교의 한 맥이지만은 부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금강경을 그 창시자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떠한 인간의 자완성, 스스로 성불을 해서 깨달음을 알아서 완성해서 구원이 된다는 그러한 어떠한 근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에 의한, 타의에 의한 완성이 아니고 이제 그 자의에 의한, 자기가 수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자비, 사랑의 행위를 해서 자기가 부처의 불성을 깨닫고 가져서 자기가 그런 것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자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세에 나타난 한국 종교로서 또 그런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긴 역사의 단군을 모셔온 근래에 나타났지만은 그 뿌리는 깊습니다. 대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종교의 구원론은 이제 우리 민족의 시조인 환인, 환웅, 단군 이 삼시조를 중심 삼고 이제 출발한 종교인데요. 그것을 모시면서 이 지상에서 이제 삼법의 도를 닦아서 이제 인간은 누구나 다 이제 삼진의 길을 받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삼망을 받고 이제 다시 그 도를 이루어서 이제 신인일체가 돼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시조인 환인, 환웅, 단군 이 삼신에 대한 하나의 이상세계, 하나의 완성된 하늘과 연결되는 그 연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이 대종교의 근본적인 구원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인간이 우리 민족이 태어나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는 사실 이제 우리 민족은 하늘로부터 출발했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종교가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종교가 주장하는 것들과 같이 지상에 이제 평화와 사랑, 천국 극락을 이룬다는 그러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말로는 이제 이 이화세계라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내용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종교가 근세세계, 근세사에서 이제
어떠한 종교로서 그 일제시대 때 명목을 갖추고 이화세계라는 면을 이 민족을 일제시대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천운동으로서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중국 만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알아주고 또 그것을 대중계의 이념인 이화세계를 실천했다고 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천도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도교는 사실 우리나라 근세 종교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종교입니다. 동학을 중심으로 해서 최재우 선생이 이제 출발을 해서 시천주라는 그 이념을 가지고 이제 자기 인간의 육신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그 엄청난 종교의 어떤 결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이제 최시영 이대 교주가 시여 천 시인여천 시인여천 사인여천이라고 죄송합니다 사인여천이라고 사람을 하늘님 같이 생각하고 모셔야 된다는 이념으로 이제 두 번째 교주인 최시영 해월 신사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교주인 손병희 선생이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은 3.1 운동도 주도하시고 엄청난 이민족의 일제시대 때의 그 독립운동의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실제 천도교인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실적과 이제 그 많은 희생을 치러온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내천이라는 이제 그 종지를 가지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참 깨닫기도 힘든 말이지만은 또 사실 가치로 따진다면은 그거 같이 좋은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도교가 추구했던 동양에서부터 이제 동학혁명에 이르기까지 봉건사회를 타파하면서 나온 그 모든 내용들이 인간은 하나님의 이제 시천주 하나님을 모시고 인간이 모두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인간의 평등, 인간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의 위대한 인격체로서, 위대한 신으로서 이제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그러한 봉건사회 제도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대항했고 일본의 침탈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전면적으로 대항했던 엄청난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교세가 좀 약해졌지만은 우리가 또 민족 종교로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이 원하는 구원론은 결국 현실이었습니다. 봉건사회에 대한 인간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동격으로 그 상승시켜서 인간의 본질을 이제 실체화시키고자 했던 그러한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그 어떠한 대종교의 어떠한 구원론이라면 구원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나 단일교로서는 세계에서 최고 큰 교세를 갖고 있습니다. 13억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믿는 코란 즉 율법이에요. 근데 그 코란에 대한 것에 절대적인 알라의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창조주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이랑 똑같죠. 근데 그러한 알라로부터 받은 자기의 모든 생명 자기의 모든 삶은 그 알라가 제시한 율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한 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여성에 대한 대우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의 모든 내용은 수많은 알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천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 기록을 해서 나중에 끝날에 이제 영계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들의 구원론은 알라한테 알라 그들이 모시고 있는 창조주 알라로부터 절대적인
그 복종했느냐 복종하지 않았느냐에 따른 심판이 끝날에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그 구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구원론은 인간이나 어떤 다른 신은 여타 권위가 없고 오로지 알라만이 모든 것을 관계하고 주관하고 운영한다는 절대적인 그 신앙의 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또 이제 인간이 진화 발전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깊은 접촉이 다른 종교들하고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가 종교 이제 8대 종단을 얘기했는데 이 모든 종교의 오래된 종교의 구원관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세에서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죽어서 우리가 선한 영이 되느냐 악한 영이 되느냐 또 우리가 영계라는 차원에 어느 차원에 가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으며 또 영생의 노종을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오래된 종교의 모든 비슷한 구원의 구원관의 논리예요. 그리고 이제 근세 종교는 현실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근세에 태어난 모든 대종교, 천도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원불교 이런 것들은 현실에 입각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점을 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종교가 이제 구원관이나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신앙관에 있어서 사실은 인간의 영혼과 영계에 대한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이 공포된 모든 교리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가 우리가 사후에 알 수 없는 세계에 어떤 심판 구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영통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지상에 수천억의 영혼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전쟁이나 인류의 역사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피지도 못하고 살았던 수많은 영혼들이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 부르짖는 천국과 극락과 구원과 해원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 남겨져 있는 우리 인류 역사를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바쳐왔던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종교 지도자분들께 지상에 남아져 있는 이 영혼들에 대해서 수천억의 영혼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고 상의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해원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영혼들이 지상의 나쁜 방향으로 재림과 윤회를 거쳐서 지상에 일어나는 나쁜 형상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예. 그 종교 8대 종단을 예, 구원론을 알아봤는데요. 예, 구원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표, 종교가 목표하는 최종 목표를 구원론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어서 예,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대강만 요점으로 예, 전해지게 된 거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종교 이슈 시간입니다. 예. 우리 강수영 기자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한 주간 좋은 소식 있으리라고 믿고 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보니 또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식부터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종교개발 코로나 감염 소식입니다. 예, 개신교 개척교회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개신교 특유의 집회 방식인 신유집회가 최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했던 일부 소형교회 목회자들의 집단 확진이 신유집회에서 비롯됐다는 것인데요. 총 45명의 목회자와 선교사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에녹 부흥사회가 지난달 25일에서 28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교회 등에서 신유집회를 진행했죠. 그런데 이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추가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유집회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신유집회라고 하는 것은 신의 권능으로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모이는 개신교 집회 방식인데요.
이 집회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병든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목회자가 그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 소모임에 비해서 교인끼리 접촉할 위험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집회 형태인데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형태의 밀착 모임을 비롯해서 소규모 예배 이런 모임 등을 강제로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참석자들은 대부분 교인 수가 2명에서 10명 이내인 소형교회 목회자들이었고요. 60대에서 70대 목회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60대, 70대면은 코로나 감염 고위험군이죠. 그래서 더욱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런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심우하고 또 소속 교인들과 접촉을 할 수도 있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 개척교회에서 확진자로 확인됐던 중학생이 경기도 오산의 한 교회 예배에도 참석해서 목사와 신도 등 총 49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 내에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흥사회는 평소 신유집회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집회에서는 신유집회가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기도 했다라고 방역 지침을 다 지켰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흥사회가 홍보를 위해서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이 해당 날짜의 포스터에는 신유성회라는 제목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에 따르면은 개신교 종교 모임 등을 통해서 지난 5월 이후죠. 이후에 확진된 사람이 70여 명이 된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중 인천 개척교회발 확진자가 45명을 넘었으니 당연히 이렇게 우려가 확산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다단계 회사로 알려졌죠. 리치웨이에서 확진자가 42명이 발생이 됐는데 이 중에 명성교회 교인으로 확인이 된 사람이 있어서 명성교회 측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명성교회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고요. 또 교회 내 모임은 전부 중단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종교계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코로나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원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 불광사 회주 지용 스님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용 스님이 이번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지용 스님은 용인 관음사 매매 대금 3억 원과 만불전 공사 대금 4억 8천만 원, 그리고 대여금 1억 원 등을 횡령했다면서 일부 신도들로 구성된 불광사 정상화 추진위원회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작년 10월 1심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1심에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인 지용 스님이 창권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양도 제의를 응하지 않고 양도를 권유를 했고요. 그리고 창권주 권한을 승계받지 않은 점, 그리고 또 3억 원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불광사가 양도받아 공적으로 사용을 했고 남은 금액도 불광사에 귀속이 됐다는 점, 이런 점 등을 통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또 조사 결과 2012년 4월에 만불전 공사 대금 약 4억 8천만 원인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불광사와 공사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2월경에 대여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사중의 어려운 운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융통을 통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봤습니다. 불광사 창건주인 지용 스님은 사실 지난해 6월에 유치원 임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죠. 그래서 불광사 회주직에서도 사퇴를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창건주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혀서 당시에는 불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횡령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각종 고소고발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됐고요. 사퇴는 갈수록 확산이 됐습니다. 악화되는 이 사태 가운데에서 지용 스님은 10년 동안 맡고 있었던 회주직과 창건주직을 모두 현재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앞으로 이 그 내려놓았던 직책이 다시 회복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보수 교단연합기구이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각에서는 정말 그 입지가 이제 위태롭기를 넘어서 존립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회장의 부재로 인해서 한기총 내부 세력들이 현재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고요. 한기총 내 한 대형교단도 이제 또 한기총을 떠나겠다라고 결별 선언에 나섰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기총이 31년 만에 소멸 수순을 밟고 있다. 한기총이 이제 몰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기총 해체설은 금권선거와 이단 해체 등 문제로 지난 2012년도에 불거졌죠. 회원교단 탈퇴와 위상 추락으로 인해서 현재 그 말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광훈 목사는 대표회장 자격이 정지가 됐죠.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표회장 선거 당시에 절차를 문제 삼아서 지난 2월 28일 전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 목사의 대표회장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대변인 이은재 목사는 CBS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이고요. 한기총 내부에서는 한기총의 이 주도권, 이 한기총호의 키를 잡으려고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부총회장인 김창수 목사 측, 그리고 정광훈 목사 측의 세력 등으로 여러 세력이 대립하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엎친 게 덮친 격이죠. 이미 군소교단 연합체로 전락한 한기총 내에서 그나마 대형 교단으로 분류가 되었던 기독교 대한 선결회도 지난달 27일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한기총에서 탈퇴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게다가 한기총은 최근 소속단체나 회원들로부터 장기간 회비를 걷지 못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서 건물주로부터 사무실 반환 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대표회장이 직무가 정지된 이 정광훈 목사는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직함을 내걸고 교계 내 극우 결집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이었죠. 국민일보에는 정광훈 목사의 종교개혁을 위한 신학특강이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여기에서 정광훈 목사는 6개월 과정의 선교학과를 운영한다면서 선교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등의 경우 6개월간 압축 훈련을 한 후에 강도사 시험을 치르고 목사 안수를 주겠다라고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통상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7년 정도의 전문 교육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목회 훈련 등까지 따지면 최소 10년 정도가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필요한 것이 교계 내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 6개월 만에 목회자의 안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그 상황인 거죠. 이래서 한국교회 내의 반발이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현재 비판도 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기총이 정말 이 한국교회 내에서 또다시 이단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귀추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한 주간도 많은 종교 이슈들이 있었군요. 다음 주도 알찬 이슈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지TV 6회 종교 산책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희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교양방송 천지TV 회원스님의 종교 산책. 종교 산책은 세계 모든 종교와 종단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방송입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용서를 할 수 있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큰 교훈을 담을 수 있겠지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달라이 라마 어록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겐 다른 사람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고통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편견 없는 연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식이 바탕이 되면 끊임없이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다른 종교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합니다. 나는 모든 다른 종교를 높이 평가한다. 존중한다고 달라이라마 성현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환경과 형편, 조건이 다른 데에서 발생한 종교들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과 그런 각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 종교들이기 때문에 표현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은 하나,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목표로 하는데 서로가 표현이 다르다고 하여 다르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앞장서서 이해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화합하겠는가 하는 주제로 목표를 갖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 산책도 메마른 이 종교 세상에 한 줄기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갈 것을 염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종교 산책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 조금씩 커갈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매주 월요일 3시 천지TV 종교 산책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